쌤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예, 쌤 오늘 그 여러분 2년 만에 테리 쌤이 저기 서울 강남에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티웨이 항공도 뜨고 해서 붉은 악마 스타일로 2002년 스타일 붉은 악마 스타일로 옷을 또 입고 왔고 오늘 그 온라인과 또 현장 해가지고 약 한 300여 명의 친구들 오늘 만나거든요. 열차 승무원 그리고 또 티웨이 항공 이곳에 합격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니 또 앞으로 있을 채용에서도 좀 합격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확실한 그 꿀팁을 아니죠 확실한 그 실력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좀 특강을 해서 온 기분이 좋습니다. 좀 신나 보이나요? 네 신나 보이세요. 아 오늘의 이 열정을 끝까지 제가 저기 어디 강남까지 아니죠 제가 오늘 끝나고 부산까지 가니까 그 부산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자. 강남으로 Go to the 강남.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와, 강남 강남이다. 여기서 합니다. 7초. 위험지. 그런데 이 비행을 할 때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힘내야 되거든. 이런 거 이런 차체 그런 거 세고 이런 성적도 취득했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은 지치기 또 했고요, 그렇죠? 무조건 본인의 역량과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고 본인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라면 저는 3개월은 또 충분히 버티며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회사라는 것이 성장하고 또 잘 될 때가 있다면 훨씬 더 잘 들리지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 이제 수업에서 어떤 걸 준비하세요? 제가 처음에 테리쌤을 시작한다 했을 때 아무도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이미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학원, 과외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걸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난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은 더 간절하고 스스로를 더 초라하고 처절하게 만들거든요. 왜 꿈을 키워주기만 하냐? 이미 꿈은 클 대로 커서 온단 말이야. 돈 쓰러 왔잖아요, 지금. 멀리서 지금 차표 끊고 와가지고 시간, 비용 투자해가지고 보러 왔잖아요. 꿈은 크단 말이야. 꿈은 큰데 자꾸 더 키우는 거야. 더 막 유니폼 사실 짜증나는 거야. 난 그런 거 자체가. 얘가 승무원이 되면 끝인데 승무원이 안 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실력으로 남들이 경쟁률이 높아서 어렵다는 것을 내 가치로 증명해내고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해도 내가 뭐가 좀 부족해도 합격하는 그 가치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600명 넘게 합격시켰잖아요. 일반 기업 다 포함해서 저희 학생들은 면접가서 거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많이 생긴 거죠. 제가 처음 열차 승무원 시작했을 때도 저한테 아무도 안 된다 했어요. 선생님 열차 승무원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열차 승무원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뽑고 싶은 사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저도 근데 사실 백한명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가치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새벽 2시 전에 잡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새벽 3시 전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연락하면 저는 안 자고 있어요. 가끔 영상 통화 거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반에 그거 받았죠 뭐. 선생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감사합니다 끊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준비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스펙과 처절한 부족함 느끼면서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갈망하고 열망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열차 승무원, 객실 승무원은 아무런 직업도 아니에요. 쉬워요.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합격 많이 시켰을까? 아니 아니 아니. 열심히 하니까 된다라는 거. 그걸 증명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 건강이 닿는 데까지요. 아 특강 끝나고 지금 이제 부산 갑니다. 늦을 뻔했어요. 지금 이제 5분 남았어요 열차까지. 특강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부산 가는 열차 아니고 카톡 답변하다가 잠시 틀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꿈이 현실로 되는데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대기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